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 우리 말띠 여러분들 상반기 운세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 2020년도도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2021년도에 상반기 운에서 내가 크게 욕심을 부리거나 뭐든지 이렇게 서두르셨다가는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고 근심을 안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투기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시고 또 사람 간에 이렇게 약간 언쟁도 따라올 수 있고 또 사람 간에 풍파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상반기 운에는 매사에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1월 달 넘으면서 2월 달부터는 그래도 운에서는 풀리는 경이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일은 순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도 남한테 두드러지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급한 맘 먹고 내가 매사를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2살 경호생 분들, 32살 경호생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사람 때문에 막 근심도 따라왔고, 또 내가 일을 열심히 했어도 빚이 안 나고, 내가 남을 밥상 차려주는 격으로 하는 일도 힘이 들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 요 1월 달 지나고 2월 달부터는 내 운에서 좀 풀어진 대소리하고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조금은 풀어지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직장을 또 새롭게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직장의 운은 변화, 변동수 수에 들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로 보지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잘좀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으로 사람과 사람, 뭐, 이렇게 내가 기존에 만나던 인연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새로운 인연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롭게 사람을 만나도 약간은 좀, 뭐랄까, 서로가 이렇게, 좀 다툼이라든지 이렇게 편치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운도 있고 내가 기존에 연인 만나던 인연하고도 내가 다툼을 따라올 수 있고 조금은 서로 간에 언쟁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호생 말띠 분들이 상반기 운에서는 내 인연들하고 약간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수 있는 운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수로는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할 수에 들어서 상반기 운부터는 금전수 운에서는 조금 풀어진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하던 일이나 모든 일이 조금은 이렇게 빛이 나는 수고 내가 할 역할을 하는 분담이 좀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지도도 알릴 수 있는 이런 운은 들어있지만 인연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사람들 간에 약간 부딪힘이 있는 것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4살 무호생 분들. 44살 무호생 분들이 흔히들 그러죠. 사사구통이라고. 44살 요 수에서 해운년하고도 부딪히고 신축년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우리 44살 말띠 분들이 좋은 일보다는 조금 힘들게 가시는 일이 많겠어요. 부부간에도 괜히 힘들게 근심이 따라올 수고 또 자손으로도 근심이 따라오는 수에 약간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가면서도 좀 금전수로는 풀어지고 또 내가 직장생활이든지 영업사업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원만히 풀어진 듯소리 합니다. 하지만 자손이나 부부간에 이렇게 근심이 따라오고 또 부모 부모로도 이렇게 근심이 따라오고 부모님도 이렇게 편치 않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44살 말띠 분들은 영업사업 하시거나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매사를 너무 잘하려고 했다가는 내가 베풀에 내가 지친다고 그러죠. 너무 하려고 했다가 내가 힘이 들고 영업이나 사업도 그래요. 내가 실컷 열심히 하고 막 하려고 그러면 괜히 공들여 놓고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사에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헛공헌 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또 사람 때문에 약간은 근심도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44살 무호생 분들 근심이 따라오는 수에도 다 근심으로 부딪히지 않고 그래도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가정사, 자손, 부부, 또 부모 이렇게 근심이 따라올 수고 수에서 약간은 근심을 안고 가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펴보시고 내 성격대로 언쟁이라든가 아니면 내 성격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대체적으로 좀 자손들하고도 아니면 부부간에도 잘 융화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4살 무호생 분들이 요 상반기 운에는 사람을 약간 부딪히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해결하고 가시면 모든 게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56살 병호생 분들. 56살 병호생 분들이 조금 대체적으로
역마가 작용을 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작도 잘하시고 몇 살을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호생 말띠분들이 금전수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금전수에 큰 막힘이 없는데 요 금전이 회전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어떤데 주식이든지 뭐 어디다 넣고 내가 이 돈을 조금 불려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괜히 금전수 넣어놓고 조심, 저기, 마음으로 조아리는 수에 들어와 있지, 왈칵 늘어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나 투기를 해갖고, 금전을 모은다 소리보다는, 번다 소리보다는, 내가 투자 투기해놓고 근심을 안고 가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병호생 말띠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하던 일 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는 좀 좋은 일이 있겠고, 내가 하던 일,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만히 움직이신 뒷소리하고 내가 욕심을 내서 금전을 투자하거나 내가 크게 벌어보려고 생각하거나 한 자리 메꿔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히 내 계산이 미스가 나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금전 투자해놓고 내가 그 금전의 손실을 보면서 더큰 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잘 따돌거리고 움직이시고 또 영업 사업하시면서도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갈수록 낮은 수에 들어와 있고 한달두달 지나가면서 내가 풀어지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쉬운 6살 병호생 말띠분들이 괜히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내가 일적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면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귀인이 들어오기보다는 사람으로 근심이 찾아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 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입설레 귀설레도 따라올 수 있고 또 괜히 금전에 손해 날수 있고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쉬운 6살 말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원만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금전에 투자, 투기, 욕심은 금물입니다. 68살 갑오생 분들. 68살 갑오생 분들이 작년 수에 7수 성주가 들면서 조금 힘드셨어요. 대주가 산란하고 내가 좀 힘이 들게 벅차게 움직여라. 부부간에도 조금 시끄러워라. 그러고 몸으로도 좀 부딪히고 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가정사를 약간 근심으로 안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올 수에는 차라리 67보다는 8이 훨씬 낫습니다. 올 수에는 내가 요 상반기 초를 넘기면서 금전수도 내가 늘어난 뒷소리하고 또 문서의 변화 변동수 내가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들었던 것도 순조롭게 움직이신 뒷소리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그전엔 사람하고 만났어도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사람도 나한테는 귀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적으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영업적으로 움직이시거나 사람의 덕을 본 뒷소리하고 지금 힘드시다 그래도 요 상반기 조금 지나가면서 내가 모든 일에 풀어진 뒷소리하고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 68살 갑오생 분들이 수에서 자손의 근심이든지 가정사례든지 금전으로 약간 근심으로 쌓였던 것도 요 상반기 운에서 조금 풀어진 뒷소리하고 자손도 풀어지고 내가 금전도 풀어진 뒷소리 하기 때문에 우리 68살 갑오생 분들은 상반기 운에 내가 하시는 일이 있든가 내가 생각했던 거 추진력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수도 내가 풀어진 뒷소리가 있고 문서도 변화 변동수 있고 사람 속에서 그전에 나한테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 지금 나한테 귀인 역할로 다가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우리 68살 갑오생 분들은 상반기 운에서 답답했던 운에서 이렇게 풀고 가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른 80세 이모생 분들. 80세 이모생 분들이 몸수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가 이렇게 신경적으로 혈압적으로 조금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나 변동이나 변화수 우리 80세 이모생 분들은 될수 있으면 변화 변동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손네 집이 조금 멀리 있어서 자손네 집도 다녀가는 걸 이런 것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0대 이모생 분들이 또 80수라고 잔치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일상 받지 마시고 집에서 음식 냄새 안 풍기고 편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내 생일인 듯 이런 거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일을 찾으시든가 80, 부위연을 찾으시든가 하면은 수에서 내 몸수를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집안에서 자손들은 섭섭하다 할지언정 우리 80에
잔치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무해무탈하게 편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모생분, 80세 이모생분들이 내 몸수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멀리 여행이라든지 뭐 움직이시는 거 조금 피해 주시고, 수에서는 내 몸으로 내가 어디 먼 곳에 다녀오거나 여행을 다녀오거나 또 자리 변동을 하거나 하면 내 몸수로 지금 지병이라든지 몸이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상반기운에서는 매사에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걸음 걸었다가 괜히 내가 힘들 쓰고 또 내가 욕심을 부렸다가 내가 금전수로 손해볼 수에 들어와 있고,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상반기운에는 대체적으로 좌우 살펴가면서 이렇게 앉은 자리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시면 쓰고, 또 사람들 속에 움직이면서도 될수 있으면 부딪히지 말고 언쟁 높이지 말고 괜히 부드럽게 잘 유화해서 움직이셔야 우리 상반기운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편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